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을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매주 설교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도 아주 세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월까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흔치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를 쓰고 받는 것이 아주 흔했습니다. 요즘 뭐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사귀는 친구를 펜팔이라고 합니다. 너무 옛날 단어인가 같은가요?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연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이 기다림과 이 설레임의 감성이 아주 그 10대 안에서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펜팔 하는 시기에 또 시간이 흘러서 스티커 사진을 찍는 그런 시절도 유행하던 시절도 맞물렸어요.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스티커 사진을 이렇게 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 저도 펜팔하는 친구와 몇 번을 잘 주고받다가 어느 날에는 저의 스티커 사진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답장이 안 왔던
우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쭉 우프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편지글의 변함없는 양식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을 사람, 즉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 편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을 읽을 때는 발신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편지가 쓰여진 배경과 환경, 상황 등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여러 야고보 중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자신은 혈연의 고리라는 것을 놓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야고보는 믿음으로 인생을 새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야겠다는 소망을 품은 야고보는 비록 열두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이상 되는 심정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책임자 자리를 자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스데반이 공개 처형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고 가는 상황을 볼때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를 스스로 자청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부터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복음 사역을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확실한 사실로 증거하는 시간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야고보는 이 편지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곧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는 파워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직접 목격했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말에는 파워가, 그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남동생이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로서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말뿐인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3T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첫 번째 시험의 뜻은 믿음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해보는 그 문자 그대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유는 이겨내기보다는 통과하는 시험이죠. 이런 유의 시험은 단지 순종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거나 계속 망설였으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성품과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시험, 트라이얼입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말로 연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도와 말씀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깊고도 오묘하며 풍성한 사랑과 권능을 깨달아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면 자신도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쾌락과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실험을 당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죄나 욕심,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탄의 직접적 공격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야 하죠. 또 도덕적, 종교적 의지력만으로 이기기에는 한계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오직 진리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위에 셋 중에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연단, 영어로 트라이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즉 테스트는 순종하거나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여부를 보는 것이니까 불순종하면 아직 우리가 미성숙한 단계라고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끝까지 인내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우리가 살면서 쾌락과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과 믿음이 자라는 연단은 비록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면 분명히 우리 본인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케 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떤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만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연단이 닥치면 지레 겁을 먹고 믿음의 인내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에는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는 이라고 그 하반절 구절에 같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기쁘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싶냐라는 질문을
우리 환난 중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자라서 하느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진짜로 있다면 어떤 연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인내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잘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성경의 인물로 바꿔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고난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과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락만 추구하기에 고통이 따른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저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확신입니다. 이 시험의 끝에 우리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어떤 환난도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충분히 감내하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유학 시절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대학 기숙사 안에서 한적한 공간을 찾아 매일 아침 하나님과 그 큐티하는 그 묵상 시간을 확보하고 또 너무나 그 시간들을 갖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메이트들을 데리고 매주 성경 공부 순모임을 진행한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 또한 그 모임 자체가 너무나도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어느 카페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카페에서 이제 학교 과제를 하려고 랩탑을 들고 그날따라 갔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다 마치고 저는 그곳에서 마저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랩탑을 꺼내서 이제 한참 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이제 다시 그 이제 에세이를 마저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가방 안에 있는 랩탑을 꺼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방 안에 랩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필리핀에 넘어오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새 랩탑을 부모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세 달도 안 돼서 저는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속이 쓰렸습니다. 또한 그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고가 물건을 훔쳐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선교사님의 말도 갑자기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일단 제 가방을 찾아봐도 없으니 제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길래 기숙사 총무에게 말해서 이제 절차에서 이게 아직 랩탑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총무가 이제 실내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상태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며칠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고 또한 그러한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또 필리핀 친구들도 분명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름 열심히 케어한다고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환난을 저에게 주신다니요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글쎄 며칠 가지 못한 채 제가 매일 밤에 영성일기를 쓰다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그 랩탑을 준 것도 나인데,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 앞에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종종 하나님보다 랩탑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잃어버렸는데 제가 평안한 모습을 보니까 필리핀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사무엘, 너 랩탑 찾았어? 라고 이제 물으니까 제가 너무 은혜에 넘친 나머지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뿌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현지 언어로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그가 보기엔 제가 미쳐 보이는 거죠. 잃어버렸으면 엄청 힘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편하게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저는 분실된 상태로 지냈다가 지난번 이제 성경 모임을 했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문득 거기를 들려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혹시나 물어봤더니 직원이 제 랩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랩탑은 챙기지 않은 채 그냥 가방 밑에 놓고 가방만 챙겨서 갔던 것이죠. 다시 저는 랩탑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랩탑 찾은 내용을 기숙사 친구들에게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나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이건 필리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라면서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겪고 나서 저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서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시험들과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수준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연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단도 온전히 기뻐하는 단계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함으로 이기라고 말한 야고보는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정보와 정보, 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제한 시간 내에 완성시켜야 하는 그런 요리 대회였죠. 요리를 하던 중에 요리에 들어갈 소스 뚜껑이 열리지 않자 여성 참가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을 붙들고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뚜껑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참가자는 갑자기
방청객에 있는 한 남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건네받은 통을 붙잡고 뚜껑을 열어서 참가자에게 다시 줬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받고 나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가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하거나 어떤 일을 슬기롭고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볼 때 그 지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행동이나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는 유행하는 격언 중에 하나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결코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보니, 어느 정도 경험해보니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나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매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뚜껑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참가자가 아빠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아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셨나요? 라고 여러분 따져본 적 있으시죠? 원망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혼란 속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녀인지 아니면 그저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 그 관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를 주술처럼 또 형식적이고 무언가 추상적인 형식을 갖추면 또 조건을 맞추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도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고요하던 바다 물결이 거센 폭풍에 못 이겨 이리저리 밀려갔다 밀려오는 상태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바다 물결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면 바다 생활에 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요하며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가도 돌아서면 또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맡겨야 하는데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기도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본적인 결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즉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전혀 기도에 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축복된 응답을 가져올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란 여기서 비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부정적이고 우왕좌왕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의 의심은 자기들이 가진 믿음과 항상 모순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영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어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 문제를 놓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 자체에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무익하고 또 무력합니다. 그런 신자는 두 견해의 중간에 서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자,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스러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요동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한 세 가지 시험 중에 연단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연단하는 과정을 여러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이 환란은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환란과 그 시험에만 그 괴로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을 빨리 깨달으면 더 이상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고 이제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환란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환란도 만나든 그 연단을 주신 목적을 빠르게 깨달아 기쁘게 인내하며 온전히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언제나 지혜를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